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세부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소매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체류형 쉼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발표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소매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 소매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농촌 소매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 소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전략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농촌 소매 대응 추진 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사도삼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국민 모두에게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비전으로 하고 현재 21.4%인 농촌 청년 인구를 2027년까지 22%로 유지하면서 농촌 지역 생활인구 그리고 관계인구 늘리기가 목표라고 합니다. 새로운 농촌 대전환의 전략으로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생활인구, 관계인구 창출. 세 번째,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이렇게 3대 전략으로 구체화했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체류형 쉼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두 번째 전략인 생활인구, 관계인구 창출에 체류형 쉼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삼촌 라이프 확산을 위해서 제3의 공간 조성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농지법 개정을 해서 체류형 쉼터 등의 주말 체험 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발표와 다른 게 과제별로 추진 일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보시면 농촌 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 농원 등의 도입을 올해 하반기에 할 거고 농촌 빈집 정비, 거대 관리 등의 활용 활성화를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빈집 재생을 내년 상반기에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죠?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 보이는데 설치하는 정확한 기준이라던가 기존 농막들도 체류형 쉼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기존에 발표됐던 거랑 똑같고 일정만 조금 더 세부화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벌써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신 분까지 있으시고요. 통화하셨던 분의 통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체류형 쉼터 진행은 되는 거 맞나요? 담당자 답변은 진행되고는 있는데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건이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정확히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진행한다는 거는 맞는 거죠? 담당자가 맞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진행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담당자의 답변, 하반기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추진을 해서 입안하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자가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시행하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개정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죠. 2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고 발의를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 시행된다고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어떤 형태로 한다 하고 확정 상태가 아니고 도입 자체만 발표가 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로 발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기존의 농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합니다. 현행법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농막도 농작업 중에 휴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이미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 있다. 농번기에 작업이 몰려서 수확하거나 이럴 때 내지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 쉬시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실은 지자체에서 또는 주변에서
공익 민원 제기가 돼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소음을 만들어서 노드 형태로 쓰실 때 주변에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 건데 농산물들을 키우시면서 쓰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연면적 기준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화조를 매설하거나 하는 것도 연면적 범위에 포함이 되고 데크도 그렇고 그래서 면적을 준수해서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질문자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체류형 쉼터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런 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겠네요. 내부 검토 중인 단계에서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 어떻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담당자의 답변으로 이 통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소매 대응 추진 전략 보도에 포함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체류형 쉼터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게 없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빨라야 2년은 걸릴 것 같다는 확신만이 남은 듯 합니다. 그리고 농막의 경우는 현행법대로 처리가 된다. 숙박금지이고 20제곱미터의 면적과 데크, 정화조, 잡석 등의 기준은 지자체별 현행 기준을 잘 준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요. 체류형 쉼터를 기다렸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시행이 될지 상당히 많은 시일이 남았는데요. 혹시 농막을 계획했는데 이 체류형 쉼터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잦은 농지법 개정 소식들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시고 혼란도 겪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